본인은 저기 뭐야, 어렸을 때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이사를 많이 다니셨어요? 아니요. 이사를 많이 안 다니셨어요? 예. 이사를 많이 다니셔야 되는 사주를 갖고 태어나셨는데 지금은 자영업하세요? 네, 과일 가게 하고 있어요. 과일 가게. 네. 요한 군데에서 과일 가게를 오래 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작년 7월 달에 오픈했어요. 장사가 지금 잘 그렇게 생각 외로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라 이래요. 네. 예. 이게 과일 장사 왜 시작하셨어, 근데? 과일 장사 왜 시작하셨냐고, 이 과일 장사가 안 맞는데. 아, 저요. 예. 제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한 싶으셔서? 3년 전부터 배웠어요. 하고 싶으셔서 3년 전부터 배우셨다고? 예. 근데 이거 과일 장사 해가지고는 돈못 벌어요. 앞으로도 별 전망이 없나요, 제가? 네.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거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나. 요거 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이거 하기 전에 그냥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배웠어요, 제가. 직장 생활이 나으신데. 본인은 장사가 안 맞아요. 장사가 안 맞는 거를 이렇게 굳이나 하고 싶으셔가지고 3년 동안 배우셔서 과일 장사를 차리셨어. 그럼 여기에서 뭐 과일 장사 말고는 저하고 맞는 장사가 뭐 있나요? 가게가 몇 평이나 돼요? 30평요. 30평? 네. 와, 시장통인가요? 아니요. 그럼. 과일 전문점입니다. 과일 도매상 있는 데서 하시는 거예요? 네네. 자리 잡기도 힘들다 그러는데, 금툰바구니에서? 제일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도 잡히고, 뭐, 납품 거래처도 생기고, 이랬는데, 근데 본인이 생각한 거와는 결과지가 만족스럽지 않다 이래. 맞아요. 예. 지금은 이제 제가 조금 뭐래도 그런 건 있긴 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이제 오픈할 때보다는 내가 원하는 그 선까지는 올라왔는데, 최소의 선까지는 올라왔는데, 이걸 넘어서려니까 이 돌파구를 찾지를 못하게 된 거라 지금. 혼자 하시는 거 아니잖아. 저 혼자 하고 있어요. 혼자서 이 30평짜리를 끌고 나가신다고? 예. 직원도 안 쓰고? 예. 아침에 배달하는 기사 한 명이 한 명, 딱 해서 1시간만 딱 해주시는 기사가 아니,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화하니까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같이 일하시는 분이 있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또 혼자 한다니까 제가 말이 안 나온 거지. 그 남자분 한 명, 1시간짜리 한명 있어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경매도 봐요? 예? 경매도 봐요? 경매는 제 대신 봐주시는 분이 있어요. 본인은 경매 볼줄 모르시잖아. 아니, 가고는 싶은데, 이제 나는 여기서 가게를 매장을 지켜야 되니까, 안 그럼 또 사람을 써야 되잖아, 내가. 본인이 직접 경매에 참여하는 게더 좋은데, 그래야지 저기 뭐야, 일어서실 수 있는데. 본인은 그런 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저기 뭐야, 선택의 운이라 그래야지. 예, 그런 운이 있다고 본인이. 그래서 경매에 직접 뛰어들어서 물건을 낙찰받을 때 조금 더 이문을 남길 수 있다 이래요. 본인이 그런 기질이 있는 건 알고 계시다 이래. 근데 그 인건비가 아까워가지고 제가 솔직히 움직이지는 못해. 지금 야채도 하고 과일도 다 하는데 다 오라 하는데 갈 수가 없어. 아침에 그 인건비 때문에 갔다 오면은 그지는 오전은 다 소비가 돼버리니까. 사람을 쓰세요. 예, 혼자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결과지를 얻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돼요. 혼자 전천후도 아니고. 그렇잖아. 본인이 마음먹은 대로, 뜻먹은 대로 하려면, 사람을 두고 본인이 움직여서 본인이 헤쳐나가야 되는데, 본인이 그냥 머물러 있고 떨어지기만 기다릴 순 없잖아요. 예, 사람을 두고 본인이 움직여야 돼요. 여기서 한 10년 정도 장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올해가 50세인가?
가능해요. 그리고 요 장사에서 본인이 지금 45시 넘어 들어오면서 장사운은 들어왔어요. 70, 43살, 43살, 44살, 45, 요때 장사를 생각하고 지금 벌리신 거잖아, 그죠? 그때 이제 하려고 했는데 예. 좀 늦게 해려가지고 작년에 이제 일을 좀더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43살, 44살, 요때 마음 먹고, 배워가지고 지금 차린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60까지 하시겠다? 최소 10년은 제가 할 거예요. 10년. 가능합니다. 예. 가능한데, 혼자 하지 마시고 사람을 좀 두고 하셔요. 본인이 움직여야만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가게 묶여버리면 본인이 얻는 결과지는 작다 그래요. 예, 그래서 사람을 두고 본인이 움직이고 본인이 치고 나가야지. 본인이 치고 나가야 되는 사람인 건 알잖아. 예, 본인이 치고 나가야죠.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되죠. 예, 뭐 믿을 만한 사람을 쓰든 아니면 광고를 해서 사람을 쓰든 사람 보는 안목도 있다 이래요, 본인은. 맞죠? 그러면 예. 저희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있나요, 혹시? 예. 뭐, 여태까지 주위에서 같이 더불어 살고 왔는데 뭘, 혹시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쟤하고 이렇게 같이 딱 이렇게 막안 맞아가지고 갈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거든요. 동업은 안 됩니다. 통업은 안 되고. 예. 혼자 끌고 나가되 사람을 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동업을 하게 되면 금전도 말리고 스트레스도 받고, 예, 그래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혼자서 그리고 결과를,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그 지금 27살 찍기 우리 큰딸인데 얘가 너무 사고를 많이 치가지고 나한테 돈을 너무 많이 뜯어가는 거라 직장도 없고. 얘는 지밖에 모르잖아. 예. 근데 뭐 자식 일인데 뭐 돈을 많이 뜯어가도 뭐 어떻게 하겠어? 얘 생일이 어떻게 돼요? 음력으로 2월 25일. 음력으로? 예. 직장을 가져도 못 버텨. 튀어나와. 진짜. 여태까지 직장다운 직장을 다닌 적이 없잖아, 이 따님이. 맞아요.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응, 없어. 이 사람이 바람이 불어 그래. 이 따님이 바람이 불어서 그렇다고. 예, 알죠? 그런 예.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근데 들었다고 해서 이행한 일은 없잖아, 엄마가. 아니, 뭐, 가서 뭐, 그, 뭐, 저, 뭐지, 절에 가서 빌어도 보고, 어머니까지 그걸 다 했는데도 안 돼. 엄마야, 바람이 분다는 거를 왜 절에 가서 빌어? 그러면요. 아, 지금 우리 애하고 상담은 왜 하는 건데, 도대체? 그래서 나는, 걔 때문에 나는 더 걱정이다. 얘 바람을 재우려면 일을 해야지. 예, 바람이 그냥 잦아지나? 그렇잖아요. 바람이 부를 때는 원인이 있잖아. 원인을 캐가지고 해결을 해봐야만 바람이 잦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에 가서 빈다고 해서 그 원인을 캐가지고 그 바람 재우지나? 안 재우지지? 중학교 때부터 그랬는데 용왕맞이도 하고 뭐만 거다 했어요. 용왕맞이? 바다 가서 비는 것도 빌어보고 얘를 왜 바다가 뭐 빌어, 아는 산에. 게 없다니까. 아유, 나 진짜. 그 일했을 때 결과지는 어떻게 됐는데요? 어떤 거예요? 에, 뭐, 용왕맞이인가 멋있게 했다며. 그런 거 하고 나면 좀 잠잠했죠. 응. 잠잠하다가 좀 이제 괜찮아졌다가. 얘가 신의 가물인 건 알고 계시잖아. 그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근데 시내 가물이 잠잠해지면 끝까지 잠잠해지겠어요, 엄마? 아니, 근데 얘한테 그런 끼가 약간 있다는 거 제가 알아. 있는 걸 알아. 알면. 근데 얘가 안 할라 해. 안 할라 해. 그러니까 자꾸 지 일이 안 되는 것 같다는 것도
것도 내가 알거든요. 엄마, 뭐를 안 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지. 얘가 몇 년 전에, 한 1, 2년 전에는요. 뭐 잡신이 돌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상하게 막 애가 이상 행동도 이상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아시는 스님이 있어서 가니까 사실은 얘가 그렇게 해야 되는 팔짱이 팔자인데 네가 안 하려고 버티다가 할 수 없으면 해야 되는 거고 네가 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하고 지금 그 뒤로 진짜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사주라는 것도 엄마가 알고 있고 네. 그러면 시간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애를 방치할 순 없잖아. 예, 네, 맞지.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 애는 애대로 버려지지. 그잖아 엄마. 네. 시간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일을 해서 단판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실 건지를. 네네네. 네, 네. 그걸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어떡해.